안녕하세요. 저는 SK텔레콤 T1의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백배준식입니다.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처음 타보는데 기대가 돼요. 이코노미랑 뭐가 다를지. 뭐 제가 가장 길게 타본 게 한 12시간? 비행시간 12시간? 근데 그리고 막 갈아타고 그러면서 한 20시간 정도는 그래도 타봐가지고 약간 고난이 예상되네요. 저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저희가 저는 그 다른 게임 많이 했어요. 그 배틀그라운드 많이 했어요. 제가 결승전 전 일주일 정도 전까지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결승전 준비하고 또 결승전 끝난 다음에 놀고 그러느라 운동을 못 해가지고 이번 MSI 가가지고 좀 하다가 썸머 들어가기 전에 또 하고 썸머 때 꾸준히 하려고요.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저희는 그냥 저희가 제일 경계가 돼요. 그냥 저희가 좀 풀어지지 않으면 어느 팀을 만나도 저희가 실수를 안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최우선적으로 팀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팀의 승리가 최우선적으로 저희 과제이기 때문에 제 능력을 100% 발휘해서 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해보고 또 계속 전략들 연구하고 해가지고 꼭 팀의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마르? 결승까지 가면은 아마 저 18일이 생일이라가지고 브라질에서 생일을 맞고 가지 않을까요? 근데 저희 가족이 딱히 저희 어렸을 때부터 서로 생일을 잘 안 챙겨가지고 생일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요. 저는 저희가 5월 5일 출국인데 오늘 출국인데 제 방송에서 5월 10일 출국이라고 거짓말했거든요. 일단 그거 죄송하고 브라질 가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